신차를 개발하면 시장에 내놓기 전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부품은 광주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한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영상입니다. 차가 위험할 경우엔 리콜 결정을, 차가 충분히 안전하면 정부 인증을 해주는 유일한 국가 공인기관입니다. 그런데 광주 빅그린 산단에도 이런 자동차 국가 공인 기관이 들어섭니다. 점점 친환경차가 늘어나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부품의 인증을 담당하는 센터가 필요해진 겁니다. 공모 사업에 우리 광주 광역시와 울산 광역시가 참여한 결과 광주 빅그린 산단으로 최종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에 오는 2021년까지 세워질 친환경차 부품 인증 센터에서는 배터리 등 고위험 부품의 폭발 파손과 충격 안전성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인증 업무를 모두 광주 빅그린 산단에 유치해 미래차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형 일자리가 이제 빅그린 산단을 배경으로 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인증기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업체들이 또 그걸 모여들 거고. 또 부품 인증센터를 최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 단지와 연계해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